미안합니다. 저 지금 우와. 와. 근데 이거 떡볶이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이렇게 먹고 보통 떡볶이인데 뭐가 다른 거야? 누구예요? 떡볶이요. 그냥 뭐가? 근데 진짜 야식하면 떡볶이죠. 떡볶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식혜랑 떡이랑 어묵이랑. 식혜 있죠. 살 수 있는 그냥 캔 식혜. 예. 그거 하나를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고추장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그다음에 얘네 넣고 그냥 끓이면 끝이에요. 오히려 안 들어가고? 오히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먹어볼게요. 우리 깡통 식혜? 식혜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 깡통 식혜? 아 식혜. 식혜. 와 이거 맛있으면 대박이다. 이거 맛있으면 대박이다. 오. 진짜 고춧가루 고추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맛. 네. 학교 앞에 저기 계속 다 학교 앞에 아줌마가 해준 그 그대로예요. 학교 진짜 오리지널 분식점 떡볶이 맛. 누가 그래? 식혜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조금 좀 맛이 나요? 달콤한 맛이 돌아. 오빠 잘 먹잖아. 괜찮네. 아니 근데 어떻게 식혜하고 함께 하게 됐어요?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왜 떡볶이 만들고 싶은데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탕 비율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식혜 끓이다가 그냥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왠지 그 식혜는 소화효소를 도와야지 많잖아요. 아, 저는 야식을 진짜 안 먹거든요. 네. 클럽 이런 데 가면 술 드시잖아요. 네. 그럼 안주를 안 드세요? 아, 그렇게 먹는 거는 야식이라고 치진 않아요. 술은 그냥 술인데 집에서 야식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먹진 않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맛은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맛있는데 이게 사실 떡볶이가 이게 평범해서 특별하진 않지만 그렇죠, 특별하진 만드는 않죠. 방법이 특별해.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데. 네, 맞아요. 간편한 거에 점수를 좀 주세요. 네네. 맛있네요. 떡볶이 맛있다. 맛있다. 배불리 많이 드시네요. 그거 식혜 냄새가 나네. 왜? 식혜 냄새가 나. 아, 저거 먹고 싶다. 식혜 향이 난다. 옛날에 약간 매점 사상 제일 저렴한